나와. 제가 힙합에 대해 야. 굉장히 박학 다시 가기 때문에 아, 다 네. 조용해. 야, 인천 나올 무대 위로 올라. 마우스피스 껴야 살게. 아, 존나 재미없다. 아, 무슨 랩동보다는 지금 버러드 같은 게 랩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기? 아니, 저 무명, 존나게 우기지. 간다는데 무명님이 비트 넣었잖아요. 존나게 그러니까 우기지. 방 분위기. 아니, 내가 무반주 한다는데 왜 님이 비트 넣냐고. 여, 여기서 우기? 우기 싫어하는 사람 우기? 존나게 우기지. 이름도 우기고. 나님이 난데 다지루 하니까 나가린다 마늘을 가린다 하품. 오, 오, 저도 그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코트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몇 살? 저 힙합 플라이어에서 활동하고 있고. 헐. 예. 매니저. 코트 아니에요, 코트? 잔혹계 게시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어디서 몇 살이에요?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그게 왜 궁금합니까? 목소리가 코트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 아, 여러분 조용하세요.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매드 클라운입니다. 문제 있어. 안녕하세요. 앞뒤 실력 앞뒤 문제 있어. 보는 나 봤습니다. 유감적. 방장님. 예. 방장님.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스윙스거든요. 예. 예. 다른 새끼도 내려주세요. 용인 싫어 용인 살아요. 강퇴 좀 해주세요. 아, 네. 방장님 일단 좀 방을 좀 막아주세요. 아, 잠깐만요. 인천 나열님. 예. 이 방은 강태보다는 님이 내보내고 싶은 일단은, 사람이 있으면 랩 배틀을 통해서 저, 승리하는 저, 건 어떨까요? 일단 저 힙합 손석희라고 불린 저 개새끼 저 새끼 내려주세요. 예, 저 시발. 나? 나 말하는 거냐? 랩도 못하는 시발 새끼 내려주시고. 나와. 제가 힙합에 대해 야. 굉장히 박학 다시 가기 때문에 아, 다 예? 조용해. 야, 인천 나올 무대 위로 올라. 마우스피스 껴야 살게. 아, 존나 재미없다. 아, 무슨 랩동보다는 지금 버러드 같은 게. 반대. 방장님. 예. 아, 방 좀 잠궈 주세요. 아, 진짜 1호가 많아요. 너의 아가리 방장님 방 잠그시고 너의 아가리 지퍼 채운 것처럼 방도 지퍼 채워 봐. 예? 방에 자물쇠도 채우고 무명이 아갈빵에 자물쇠도 채워 봐. 아, 너는 예? 좀 까불지 좀 마. 이 새끼야, 진짜. 잠깐만요. 아, 잘하신다. 방장님. 저는 일단 저는 고수예요.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아, 무명님. 뭐이 십세야. 그만 좀 나대라고요. 뭘 나대? 너가 나댔지, 병신아. 너 왜 나대? 나한테? 아, 진짜 저런 아. 애들 보면 너 왜 이렇게 싸대? 너 같은 애들 보면 나는 그냥 한심해. 그리고 심심해. 아, 내가 이겼어. 오호호. 요, 심심해? 요, 핸드폰 꺼내. 그리고 심심해. 요, 켜? 그루트. 요, 그루트 아. 아줌마. 요, 그루트 주세요. 요, 그루트 없으면 야, 아, 그루트 주세요. 존나 못하네. 방장님. 예. 들어보세요. 모두가 따라만 가기도 바빠. 바빠를 먹고 살기도 바빠. 바빠 놈들 100% 예쁜 놈들이 너무나 많고. 오셨죠? 저 새끼 내려주세요. 뭐냐? 내가 나 해볼게. 여기는 플레이러 히어로 급 나오시기 낸다 히어로 제다이는 없고 대부분 전부 다 스파킹 페이로 뭐 어찌 실력 어찌 찾으신가 어찌 문제 있어. 내 이겼어. 어, 맥클인 줄? 맞아. 나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거는 카피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매드 클라운이라니까? 아, 존나 재미없어. 너는 애미 없어. 내가 이겼어. 아, 그 패드립 치지 마세요. 네, 뭘까요? 패드립 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언제 패드립이나 쳤습니까? 예, 쳤는데. 그럼 나는 빈지노예요. 내게 분배, 라곤, 오지, 가르마를 나눌 때에 만에 아, 당대, 난에 당최, 남의 돈에 손한대 누릴 거다 누리고 구린 곡을 뿌린 뒤에 마무리는 편하게 얼론 플레이. 진짜 굴이다. 오졌고요. 굴이야. 어? 오졌고요. 그러면 네 빈지노면은 나는 아 들어봐 잠깐 나 할 테니까 나는 그럼 더 카이엇. 어 털업 널 품에기는 살리고 요 서울의 도와자의 모든 날리도 요 털업 아 뭐예요 골 신문선입니다. 골 좋았어요. 골입니다. 아, 신문선이고요. 늙은이 냄새 존나게 나네. 네 신문선이고요. 안 똑같고요. 매드클라운 빼고 똑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인천마을님이 저 2017년 돼가지고 솔직히 몇 살 됐어요? 저는 아, 자자 님 앞에 최소 3이죠.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자자. 아, 무슨 뭐 랭건 뭐냐? 자자 모르세요? 자자? 자자요? 아, 자자 모르시는구나. 예, 예. 저는 사자는 아는데 자자 예. 이런 거 다른 모릅니다. 자 뭐는 아는데 자자는 모르시네요. 예. 자, 또 다른 힙합 토론 제가 해보고 싶은데 요즘 힙합이 너무 이번에 너무, 유채구 신곡에 대해서 말해보죠. 너무 힙합이 이 좀 기성세대 힙합보다는 요즘 굉장히 보편화된 힙합에 어떤 라임이나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여러분 네 그 이번에 오케이션 형이 그 가요대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개 X같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말썽내지 마시고. 누구요? 누가 나왔다고요? 가요대전에? 오케이션 형이요. 오케이 아, 뭐요? 오케이션이요. 오케이션이라고. 아 오케이션. 예, 그 아, 옛날에 저랑 같이 잠깐 활동했던 친구 있는데 오케이션 그... 죄송한데 이 친구 지금 사진을 보니까 맛이 간 거 같거든요? 맛이 간 사람 맞고요. 네, 그 친구는 실제로 약을 하는 친구예요. 아니 근데 오케이션 이 친구 지금 얼굴 보니까 지금 갔어요. 한번 갔고요. 아니 이 친구 눈에 초점이 왜 이래요? 미열이법인데요. 내가 오케이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네 지금 뭐 어떤 사, 아니, 뭔 사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케이션 얼굴도 안 보고 내가 아, 이 친구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진짜 사진 아... 보니까 맛이 갔어요. 예, 네, 진짜 맛이 갔어요. 약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일단은 오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저 3년 전에 예, 예. 아, 신림에서 3년 전에 오케이션 아 제발 트집 좀 잡지 마. 진짜로 그냥 짓밟아버리라니까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무슨 랩을 랩자도 모르면서 씹새끼가 너 저 중국집 가가지고 씹새끼 짜장면 랩이나 싸 이 개새끼. 아 그들 나올 줄 알았다. 와우. 존나 재미없어. 와우. 너 재미없다고 한 새끼 야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한 새끼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정말 재미없어. 무명님 나네 랩할 때 짜장면에 랩 말고 그냥 예. 랩이나 까세요. 아 중노잼 심노잼 나네 당초에 남의 돈엔 손한데 누릴 거 다 누리고 구린 곡을 뿌린 뒤에 편하게 얼론 플레이 오셨죠. 모두가 따라만 가기도 바쁘 바쁘로 먹고 살기도 바쁘 바쁜 놈들은 백프레프 놈들이 너무나 많고. 아 니네 왜 이렇게 구리냐. 니가 더 구려 병신 새끼야. 어? 그럼 너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이 새끼야. 그래 새끼야 랩배틀 뜨자 개새끼야. 병신 같은 그냥 휠체어 그냥 어? 바로 그냥 걷어 차버리면 씹새끼 바로 내 발로 기어다닐 거면서. 아 이 새끼 욕쟁이지. 이 새끼 욕쟁이지. 뭔 욕쟁이야. 아니 아니 나는 욕이나 하지. 존나 존나 랩을 뭐 랩은 모르는 새끼네요. 아니라고 나는 갱스터 랩 한다고. 뭐 갱스터 랩을 해 씨발 새끼야. 안 들어볼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아 진짜 어디 아프리카 토고 랩이 나는 새끼가. 어? 평신 새끼 랩도 못하는 새끼가. 어? 아 그러니까 한번 덤벼보라고. 뭐 해봐. 아 너가 먼저 해봐. 너가 나한테 저 자신 있게 나를 깠으니까. 흑수저 랩 한다 흑수저 랩. 알았어. 어렸어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안 들어왔어. 어쨌어? 어, 방금 좋았지 펀치라인.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이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불닭볶음이야.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곡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어 그것이 바로 폐륜. 하지만 난 이제 철들었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어때? 저런 걸 뭐 내가 상대를 해야 하나. 지금 1, 2, 3, 1, 2, 3 요즘은 1, 2, 3, 1, 2, 3 요즘 제 랩에 뭐 하는 건데 그거? 예, 아 네가 해보세요. 아 뭐 궁예냐? 아 네가 해보라고. 네가 해보라고. 기침 소리를 내오는 거야. 이 출혈병을 하고 있네 그냥. 야 알겠어 알겠어. 아버지 랩 아버지 랩.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로 제대로 해봐. 그럼 나 제대로 상대해볼 거야. 자 갑니다. 잠시만요. 웃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 좀 풀라고. 야, 와, 저 그 워크래프트 일꾼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워크래프트 일꾼 아니냐고. 넘넘. 이게 내가 지금 하려는 랩이 아버지 랩인데 아버지에 대한 주제인데 그것이 약간 흉성 랩이거든. 봐봐. 아버지 디스 랩인가요? 자 갈게요. 스컬 버전인가요? 스컬 버전. 아버님 없지 마침내 우리는 약간 그 드러그한 느낌 좀 나죠? 그죠? 되게 센스 같다. 예. 아버님 없지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어. 야. 인천 나을이야. 마침내 조금만 울 때 한 대만 차가워 갖게 됐어. 아까 토크온 당장 그리 크진 않았지만 뭔 소리야 이거. 뭔 전자계집 소리야. 지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땄어.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어땠어요? 어우 좋아 좋아. 예? 그 제목이 뭐야? 아 제목이 김밥천국.
내 이름이 살짝... 천국이고 엄마 이름이 김밥이거든. 제목 듣기 전까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가사 이런 내용이 나왔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김밥 천국. 그러니까 내 이름이 천국이고 엄마 이름이 김밥이야. 아 김밥 천국. 아 이런 씨발 새끼가. 야 애들아, 아니 서로 우리 비판하지 말자. 아무리 랩이 디스 문화나 이런 비판 문화가 발달돼 있다고는 해도 아가리는 한국이야. 아, 말 존나 예. 많어. 비난은 안 돼도 비판은 쉽게. 말 많으니까 지금 토크나 이렇게 해봐. 혹시 솔직히 진짜 무명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외국에서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름이 밥이에요. 밥 비오비. 예. 무명님 김밥 히발못 같은데. 뭐라고? 님 딱봐도 히발못인데 뭔 힙자랄이에요. 예 맞아요. 언제 힙자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진짜 무명님은 무슨 같은 게 혼자 그냥 착각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네. 뭐? 무명님 누구, 착각 속에 허우적거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제일 사랑해. 너네 엄마 아빠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넌 저 연결 중인 분들 좀 내려. 방장님 제발 관심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님들도 랩너드한테 전화하고 방 좀 늘리지 말라고요 방장님 제발. 아 왜요? 엘로 님들도 블랙넛 전화 안 해요 지금? 아, 왜 그러세요? 아 짜증나. 아 근데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아 싸우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그럼 랩 뭐 다른 거 랩 해보세요. 그럼 님이 해보세요 무명님. 랩하라고? 예. 블랙넛 번호입니다. 기다려봐. 내 작업 중인 곡 하나 해볼게. 오늘 니네 진짜로 들어볼게요. 저 신년 선물 받아가는 줄 알아라.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Yo hip-hop-man. Yo.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자라 to mouth. 미안. 저 해볼게. 오케이. #hashtag. Yo. Yo, what's up, man? 아, 니네가 나 프리스타일 할 테니까 그 주제 하나만 딱 던져. 저 죄송한데 프리스타일이요? 주제 아, 그럼 유두. 아, 주제 프리스타... 유두. 주제 유두. 고고. 유두. 유두. 아니야 유두 말고 유륜. 라임 어렵다. 아, 닥쳐 너는. 정신 들어. 씨발로. 유두 말고 저 꼭지 말고. 아 우기님 좀 닥쳐 주세요. 아, 유륜은 하나 돼. 아, 존나 시끄러워 진짜. 아니 마지막이 들어왔으면 좀 닥쳐 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란스러운 무대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아 용신 새끼 괜히 못하니까 괜히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저기 방장님 제가 더블링 좀 치게 다른 시끄러운 분들 좀 내려주세요. 뭐래 이 씹새끼야. 저 새끼부터 내려요. 나 생산해 이 존만아. 저 새끼부터 내려요. Drop the beat. 아 나한테는 비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비트 줄게. 이봐 시작.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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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motherfucking. 뭐야 이게? 아 씹새끼야 비트 주고 있잖아 이 천만아. 아 저 비트 필요 없다니까요? 예? 저 하면 되나요? 예. 아, 잠깐만 약 좀 먹고요. 예. 아 우기 저 새끼 존나 된다. 아 씨발 랩하게 조용히 좀 하세요 인천날 씨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방에서 랩한 사람이 나랑 인천날 말고 누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죠. 아 우기님. 네네. 좀 마지막에 요즘 좀 아가리 좀 닥쳐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여기가 군대인가요 씨발. 아니 왜 그렇게 아 왜 이렇게 나대가 나대서 어떻게든지 관심 받으려 그러세요. 관심 받으려는 게 아니라 랩방인가. 아니 랩... 내려가 주세요 진짜 재미 존나 없어요 님. 아 그쪽에 방장도 아닌데 아가리 연문시고 저 랩한다. 아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아 우기님 우기님이 아 우기님 랩한다고 아니, 해서 저희가 기회 야,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기 아니, 저 무반, 존나게 아, 우기지 한다는데 무명님이 비트 넣었잖아요. 존나게 그러니까 우기지 방 분위기. 아니 내가 무반주 한다는데 왜 님이 비트 넣냐고. 야 여기서 우기 싫어하는 사람 손 우기 존나게 우기 이름도 우기고 엉덩이 엉덩이에 종기인가요? 때문에 차고 지금 공기. 야 우기 우기 존나게 아, 우기지. 엉덩이에 종기. 지금 방 분위기 우기지. 날씨로 따지자면 아, 이게 우기지.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체크스 아웃. 아 이상한 자꾸 우기 엉덩이에 종기. 아니 자꾸 어디서 막 저 블랙 프라이데이 막 저 프라이데이 그 목소리 들리는데. 아, 저 아가리 닥치시고요. 예, 예. 네, 저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 고, 자작곡이고요. 예, 고, 렛츠고, 렛츠고. 예. 내 샤츠를 묻혔지 바른데 아, 존나 재미없다. 병신같이 살짜리 묻혔지 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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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준내기 주식으로 공주지 어쩌고 저쩌고 요 방장님, 방장님 잘 내리셨어요. 방장님 저 새끼 랩하는 거 딱 이거예요. 난지지 깨지지 쭈지지 깨지지. 이거 비기 무슨 랩입니까? 인정합니다. 예? 저런 병신 같은 랩이 랩이에요? 저거는 카바를 쳐줄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예? 진짜로. 자 가볼게요. 어깨, 무릎, 바, 스웩, 체크.
MRC 체크. 하나, 둘, 셋, 넷. 난 MC 먹는 백맨. Yeah. 시간이 돈이라면 난 상... 시간이 돈이라면 난 상당히 빈곤. 1년 300 뉴스보일 홍길동 신공. 내 폰은 계속 울어대 가난해 마냥. 내 폰은 계속 찢어대 옆집게 마냥. 와라! 어땠어요? 네. MC 동훈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오셨죠? 오셨죠? 다른 거는 솔직히 인정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인정합니다 제가. 예예. 예. 저 지금 이거 방금 예. 바로 나온 거예요. 예. 아 진짜요? 예. 어디서 근데 그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야. 이거 기분 탓일 거예요. 빅뱅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 빅뱅은 저런 빅뱅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방금 저 해보세요. 랩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왜 한다는 사람들 다 안 하냐? 아무도 못해 병신 새끼들. 제가 할게요. 새끼들, 제가 그러지들. 제가 할게요. 네, 아, 이겼어요. 똥꼬대기 새끼들 더럽게 못하네. 좀 하면 돼요 이제. 하세요. 나대지 말고 씨발 새끼야. 왜 욕을 하세요? 아 빨리 하시라고요. 왜 욕을 하세요? 아니 용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하는데 욕을 하시잖아요. 아, 할 거예요. 아 나가라고 병신 새끼야 그러면은. 네가 나가. 아 짜증나 진짜 시청자들 왜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네가 따라와. 아 진짜 족같아 진짜. 존나 재미없어. 아니. 네가 나가라고. 아 닥치라고. 아니 네가 나가라고요. 아 용인 사람이 강태준이세요. 아 방금 저 용인 좀 껄끄러운데 어떻게. 아 진짜 솔직히 분위기 존나 망치는 주범이에요. 네, 지금 학교에서 개찍다 새끼들 괜히 한번 그런다고. 학교에서 개찍다 새끼들 한번 웃겨보려고 반해서 그, 나대는 새끼들이잖아요. 그 강태 안 돼요? 아니 지금 분위기 흐리는 게 님이에요. 분위기 흐리는 거 그걸 다 떠나서 욕을 하셨잖아요. 그걸 왜 떠나요? 그럼 나도 아, 아까부터 욕했는데 그러면 나도 내보내달라고 해야지. 에 그럼 저 무명님도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뭐지 새끼야? 방장님. 방장님 빨리 내려주세요. 응한사 용인 아니, 살아요. 아니, 저 방장님 공식적으로 용인 살아요한테 욕 한마디만 하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 존나 재미없어 진짜. 아 진짜 용인 안 살아요한테 용인 때문에 하세요. 용인 때문에 완전 망했잖아. 아니 휴가를 안 하셨는데 왜 욕하시냐고. 아, 분위기 존나 망했네 개새끼. 그럼 나가시라고요. 아 용인 때문에 망했어 용인 때문에. 용인아. 아니 나가진 못하겠어. 아, 용인아. 용인아 대답을 해 이 십세야. 말을 해 이 십세야. 내가 마 동전 한두 푼이면 먹을 수 있는 년 별명 돼지 자금통. 어 갑자기 필드인데요. 어 근데 저건 약간 스웨그인데? 예 이거 살짝 제 갱스터 랩의 일환입니다. 저건 약간 스웨그인데? 야 방장님 나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방장님 124 124 좀 올려주세요. 124 아니, 124 방장님 아 짜증난다 용인 살아요 진짜 씨발년. 아니 아까부터 저 랩하다 했는데 왜 내리세요. 방장님 용인 다들, 살아요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발. 다들 저스디스 좋아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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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저스디스 랩. 네 잘하셨습니다. 124 124 좀 해주세요. 존나 병신 찌꺼기 같은 새끼. 난 예민한데 나 지루하니까 야기 손바닥 위를 다 가린 다음 하품. 당장 그상 뭐야? 우와 우와 존나 창조적이야. 방금 뭐였어 그거? 어 아 저 아니 저거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플로우인데? 우와 어 당신의 플라워는 마치 플라워. 네 베르사체 플라워고요. 오 잠깐 뭐라고 태한 거예요 방금 뭐라고요? 베르사체 플라워고요. 베르사체 플라워 다시 해보세요. 난 예민한데 다 지루하니까 다 가린다 마늘을 가린다 하품. 오, 오 저도 그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니 존나 웃긴다. 야는 어, 진짜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매력이 있는데 뭔가 존나게 재미없는 새끼들 나가리다 쳐라 아 인천 나흘림이 하니까 아 인천 나흘림이 하니까 재미없다. 아 좀 제대로 웃겼네요 저거. 아 되게 좋네요. 제가 그러면 크라잉 게임 한번 해볼까요? 크라잉 게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방이 웃기는 방이 아니에요. 맞아요. 힙합에 근데. 대해 아, 토론하는 방입니다. 무명님 네 혹시 이번에 테이크원의 녹색 이념 들어보셨나요? 예 테일 들었나요? 네 예 테이크 원어가 아니래요. 테이크 원이요. 네. 테이크 뭐요? 아 모르잖아요. 히발모 새끼. 아 저놈 테이크 아니 뭐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서 힙합의 아,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요? 난 예민한데 나 지루하니까 난이나. 아, 방금 미엠이라고 하셨습니까? 난 예민한데 나 지루하니까. 아 방금 미엠이라고 하셨습니까? 도로 새끼 시발. 가라 와라 와 나라 하지나 마라. 계속 또 밥들어도 백더비야. 어딜 가나 나를 보는 눈빛에 이 같은 나를 갖다 바본 바보야. 가라 가라 바라지 나도 살아. 오지 마라 내 갈고리 안 바꾸도 살아. 가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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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가라.
바라게다 바라게다 강똥탕 강똥탕 어땠어요? 둘치기한 몸이 정리가 됐어요. 고달다만 나는 마지막 신호등이 이거 어땠어요? 가나 마라 화하지나 하지나 마라 캐지고 더 바쁘라 더 달고 더 삐야 어디가나 나를 보는 눈빛이 같은 나를 가다 바보 바보야. 아, 오 스컬 스컬 느낌이 좀 나네. 어 이거 나, 이거 나 스컬 잘해. 저도 스컬 잘하죠. 너는 아, 뭔 소리라. 우리 남단이가 왜 어제부터 음악을 제대로 안들 밥줄 안 하는 거. 이자를 마시겠다니 바발로. 바발로잉. 할까? 야, 이자를 안 마시겠다니 바발로잉을 전해 바발로. 겨울엔도 더 바발로 위스 먹다 바발로. 와우. 뭐 좀 아시나? 이거 아세요? 박장님. 아, 네, 그 뭔지 알아요. 그 유명한 거 아님? 반장님 수고하세요. 저도 가볼게요. 저는 예술관 하고 작업. 비자를 안 받으시겠다니 봐 발로 윙을 줘내 봐 발로. 아, 네 웃기네. 아.